HMC 테크놀로지 그룹은 1993년에 설립되었고 24년간 베트남 정보통신기술 최고의 업체 중 하나가 되기 위해 2,000명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회사의 건립과 발전, 그리고 확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CMC 그룹은 11개 계열의 자회사를 가진 회사로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작과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 인터넷 통신, 소프트웨어 생산과 서비스, ICT 사업 등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그 실력과 위상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CMC 테크놀로지 그룹은 정부, 교육당국, 세무당국, 세관당국, 보험사, 전력공사, 은행, 파이낸셜사 등 각계 기업체들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업계의 신뢰성 있는 최고의 파트너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기업의 연결 재무 총 매출액은 2억 4천 불이고 영업이익은 830불이었습니다. 2017년 CMC 그룹은 정보통신 연관사업, 소프트웨어 등의 국제 진출을 목표로 전략명을 고글로벌로 하였습니다. 고글로벌 전략을 통해 소프트웨어 수출만 하는 업체가 아닌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통합 솔루션 패키지와 서비스를 국제적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로서 거듭나려 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목표 시장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CMC 글로벌은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하며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잠재력이 큰 회사들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향후에는 유럽에까지 시장을 넓혀나가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CMC 글로벌은 국제 시장에서의 매출 목표를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목표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각국의 교역 사무실과 지사들을 설립하고 1,000명 정도의 인력들을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출액 또한 지금보다 약 25% 높은 3억 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해 CMC 그룹은 하나의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가면서 고글로벌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인력 양성 센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글로벌은 CMC 그룹의 아주 중요한 핵심 전략이고 이미 그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신식 설비를 갖춘 CMC 크리에이티브 센터, 랩 연구소와 CMC 자원개발센터 체계 등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런 설비 투자는 국제적으로 CMC의 브랜드 위상을 견인시키고 앞으로 굳건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CMC 경영진들의 성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CMC 그룹의 고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CMC 자원개발센터는 최신식 설비를 구비해 놓았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사진,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프로그래머 등을 키워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국내뿐 아닌 국제적인 정보통신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CMC 그룹은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국제적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 품질의 정보통신 전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신하며 고객과 파트너사들에게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MC 디지털 미래를 향하여